실례 합니다. 실례 할게요. 실례 합니다. 아, 왜 있네? 안녕. 할아버지 빠이빠이. 우도에서 소문난 18세 명랑소녀 수아. 수아는 해녀다. 나이가 몇 살이야? 18이야 이제. 18? 네. 저는 강원에서 학원 쪽이었죠. 네. 갓 물질을 시작한 초보 해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15분. 소가 누워있는 모습에 우도가 있다. 우도와 바닷가에는 해녀들의 공간이 있다. 그래, 여기 세게 못해. 여기는 세게서 파도. 학교 댕길 때 16살부터. 옛날엔 16만 나면 힘치고 물질려고. 16살 때부터 했으니까 64년 됐죠 이제. 16살에 80이나. 아이고, 에이고. 정말 오래 하셨네. 지푼들은 가면 힘들어, 파도 샌디가. 근데 아파서 파도 샌디 지푼들은 못 가. 수심찬디. 16, 15. 힘치는 거는 16세 해야지. 일찍 하면 뭐예요? 할머니도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젊으니까 불쌍하다 그러면 이제 부모 못 되더만. 요새 물지는 사람 없어. 다름만 물질려지. 서아만 물질려지. 부부들 잘난 사람들은 물질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다 절 친수녀처럼 물질하지 말라고 위험하다. 오리발, 수교, 모자, 이거, 이 갈기, 연막, 갈기, 갈갱이, 이거 연철, 뽕돌. 서너 시간의 물질에 비해 단촐한 장비들. 그 옛날 해녀들의 방식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숙으로 수경을 문질러주면 습기가 차지 않는다. 해녀들은 기량에 따라 상중 하곤으로 나뉘는데 상곤 해녀는 수심 20m에서 2분간 작업을 할 정도이다. 수아는 3년차 초보 해녀다. 귀도 아프고 오늘.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할머니 신났죠? 이 안에서 야야. 이 안에 없을 건데.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던 수아가 다시 물속을 들여다본다. 뿌듯함이 묻어있는 손가락. 성게다. 수아는 큰 문어를 잡은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미 많이 잡으셨어요? 어. 오늘 서양이는 뭉게 하나 잡고. 이거는 보말. 수들이 보말. 보말. 어, 수들이 보말. 대장, 대장. 분수. 분수. 이건 문해. 오. 늦은 자리에서 소라를 손질하는 할머니. 16세 물질을 시작해 백발이 된 할머니. 뒤를 잇겠다는 손녀가 기특할 만도 한데. 수아가 이런 친구들이 물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 이것을 물질해가니까 나는 부모를 못 뜯어먹어 하니까 속이 아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지는 좋다 하지만 나는 싫어해요. 해도 깊은데 안 갈게요. 깊은데 안 하거나 이제 커서 물질을 하려고 하면 저 마당에 가야지죠. 나부치는 바다에. 같이 넣을 것이 있어 물질하려고. 물질에서 겉에서 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물질에서 뭐 캐러 안 줄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해녀는 2,400여 명. 그 수는 해마다 줄어가고 하겠다는 젊은이는 거의 없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직업. 할머니는 최연소 해녀 수아라는 이름이 아프다.